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현대교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이제 마지막 중요한 현대교회사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사에 상당히 많은 거의 세 달에 걸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부터 고등 비평이 일어나고 이것이 영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영국 안에 찰스 다윈의 다윈주의가 영국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칼 마르크스를 통해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역사에 등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안에는 1870년부터 1925년까지 거의 반세기가 넘게 미국 안에는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이 역사에 부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대교회사에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현대교회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존재해왔고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천을 맞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동안에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을 쭉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은 역시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서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것들은 바로 성경에 대한 초자연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독일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바로 성경에 등장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바로 거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기적,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현대주의자들이 볼때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독일 안에 초자연적인 부분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가 있었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은 초대교회 산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독일 교회 역시 힘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영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또 영국에 동시에 영국에서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에 출간되기 시작하면서 창조론에 반대되는 진화론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영국 교회는 진화론을 참 교단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긍정하고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찰스 다윈은 분명히 자신이 불가지론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이와 같은 영예를 영국의 국교회가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미국 안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 안에도 1870년부터 1925년까지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학적인 논쟁이 미국에도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신학적인 등장은 영국과 독일에서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25년 동안 독일 유학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독일의 유학을 다녀왔고 독일의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독일의 신학을 미국에 확산시키기 시작하면서 미국 안에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는 1891년에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였던 찰스 브릭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찰스 브릭스는 버지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하던 1857년 그의 나이 불과 16살 때 대학을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미국 안에 일어났던 정오 기도의 부흥에 영향을 받아서 그는 복음주의자로 분명히 놀랍게 영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버지니아 대학을 1860년에 졸업하고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1861년에서부터 63년까지 유니온 신학교를 다니면서 유니온 신학교 안에 역사 비평, 고등 비평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병대로 근무한 이후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서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는 36살 때 유니온 신학교 교수에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에 있는 동안 처음에는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다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개방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는 했지만 노골적으로 고등비평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91년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성경신학 교수로 그를 임명하면서 성경신학 교수의 취임연설 때 그는 노골적으로 고등비평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고 이때 그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고등비평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졌다고 그렇게 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북장로교 안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북장로교 안에 찰스 브릭스는 신학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그는 총회로부터 목사 면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니온 신학교는 찰스 브릭스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사회와 그리고 교수진이 하나가 되어서 교단 탈퇴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891년에 일어났던 찰스 브릭스의 사건은 미국 안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1891년 이후에 미국 북장로교 안에는 엄청난 변화 중에 190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수정은 본래 선교에 대한 장이 없고 성령에 대한 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것들을 하는 게 출발 동기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은 찰스 브릭스도 이래 앞장을 서게 되고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교단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수정을 발의하게 되고 결국은 190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래 의도했던 선교와 성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정론이었습니다.
예정론의 엄격한 예정론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였느냐 아니면 만인을 위한 속죄였느냐고 했을 때 1903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만인을 위한 속죄라고 개방적으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칼빈주의에서 상당히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예정론으로 수정되기 시작하면서 1903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수정을 맡게 된 것입니다. 3년 후인 1906년 컴버랜드 장로교와 연합합니다. 이 컴버랜드 장로교는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교단이었는데 이와 같은 알미니안주의적인 컴버랜드와의 연합을 통해서 미국 북장로교 안에는 1859년에 이제 미국 안에 엄청난 1869년에 뉴스쿨과 올드스쿨이 합친 이후에 점점 더 찰스 브릭스를 통해서 그리고 1906년에 컴버랜드 장로교와의 연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뉴스쿨을 지향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북장로교 안에 영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장로교 안에는 점차 개방적인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 올드스쿨을 지지하는 참 신학교 교수들은 교단 안에 이와 같은 신학적인 흐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찰스 하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A.A. 하치를 들 수 있고 그리고 B.B. 워필드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레샴 메이첸도 올드스쿨의 전통 속에서 프린스톤의 신학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미국 북장로교뿐만 아니라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일련의 연합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에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추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안에서 일기 시작한 세대주의 전철연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세대주의 전철연설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자들과 세대주의는 성격이 맞지 않지만 또 신학적인 노선이 맞지 않지만 자유주의에 대항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빅토리안 라이프라고 하는 소위 승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도 캐직 배경을 두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프린스턴 신학자들과 노선을 달리했지만 이들 역시도 자유주의에 맞선다고 하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프린스턴 신학자, 세대주의자, 그리고 승리의 삶, 이 그룹들이 한데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미국 안에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에 있어서 현대주의를 맞서는데 힘을 모아준 사건이 바로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 근본 진리들,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1909년부터 1914년까지 300만 부의 이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참 신학지가 출간되어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에게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무려 300만 부나 배포되었는데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석유로 돈을 번 리먼 스튜어트와 그리고 그의 형제가 함께 돈을 내서 여기에 대해서 참 자금을 지원하는 바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ruth라고 하는 이 저널에는 B.B. 워필드를 비롯해서 그리고 토레이 그리고 수많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이 보수주의자들이 한데 여기에 기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주의에 맞서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1909년부터 1915년까지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북장로교 안에는 1909년에 뉴욕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주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목사 안수를 주는 일과 같은 사건이 참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총회 문제 안에 이의가 제기되고 그래서 총회는 근본 진리라고 하는 이 다섯 개의 근본 진리를 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1910년, 1916년, 1923년 세 번에 걸쳐서 근본 진리 다섯 개를 천명합니다. 성경의 무오성, 처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그리고 기적의 역사성, 이 다섯 가지의 근본 진리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명이 참 미국 안에 특히 보수적인 참 자들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됐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 안에는 진보주의적인 흐름들이 또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22년에 있었던 Share the Fundamentalist Win,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해리 에머슨 파스틱이라고 하는 뉴욕 제1장로교회의 임시 담임 목사였던 파스틱이 1922년 주일 강단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이 설교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 이 설교는 한마디로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문자적인 무오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받아쓰라고 불러줘서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이들은 딕테이션 띠오리를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현대 과학과 상충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문제를 그는 설교 시간에 도전적으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가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북장로교 안에서는 찰스 브릭스가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총회적인 차원에서 참 총회에 혼의하는 이 혼의안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찰스 브릭스는 뉴욕 제1장로교회 강단에서 참 물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브릭스의 설교가 선포되자 록펠러 2세는 그것을 무려 30만 부나 인쇄해서 논리 미국 안에 보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미국 안에 강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현대주의의 이와 같은 운동을 더 널리 확산시키는 전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위 1922년에 찰스 브릭스가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설교가 있은 이후에 맥카트니는 불신앙이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설교로 맞섰고, 그리고 그레이션 메이체는 1923년에 크리스천이티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이 책은 짧지만 6장으로 구성되었지만 아주 명료하게 이 책에서 메이체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타이틀 자체가 기독교는 자유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분명하게 피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레이션 메이체는 천주교는 기독교의 변형인지 몰라도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하지만 자유주의는 감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슐라이마호가 신앙이랑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적시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표현해서 지적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북장로회는 다시 다섯 가지 근본 진리, 성경의 모성, 처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이 다섯 가지를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1923년에 다섯 개의 근본 진리를 천명하자 미국 북장로교의 안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924년에 있었던 어번 어포메이션, 어번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번 선언은 1923년에 총회에서 결정한 다섯 개의 근본 진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초점이 있습니다. 이 1924년의 5번 선언에서 선언자들은 자신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준수하고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23년에 총회가 결정한 다섯 개의 근본 진리는 하나의 이론이지 그것이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지지하는 이론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24년에 5번 선언에 서명한 사람들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내걸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섯 가지 근본 진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장로교 전통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장로교 역사에서도 맞지 않고 성경에도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다섯 개의 근본 진리를 부정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 다섯 개의 근본 진리가 하나의 이론이지 유일한 이론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전통적인 이 다섯 개의 근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절차상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외에 이 다섯 개의 근본 진리를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1293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기에 서명했고 이 1293명의 서명자들 중에서는 참 복음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려 1293명의 서명이라고 하는 이 서명 그리고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총회 안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중단하지 않고 높여가면서 미국 북장로교 안에는 서서히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5번 선언이 쓴 1925년에 스콥스 트라이얼, 테네시주의 생물학 교수였던 이 스콥스가 테네시주에서 금지한 진화론을 가르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 기소되었고 이 법정에 기소되었을 때 참 보수적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브라이언이었고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을 지지하는 쪽은 데로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참 이 논쟁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기 하면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 반지성주의자 그리고 현대과학에 뒤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참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 분위기가 비판적이고 그리고 시대지진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은 과학적이고 현대에 앞선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1925년에 미국 북장로교 안에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조지 마스터는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라고 하는 1980년에 출간된 자신의 책에서 1925년이 하나의 터닝포인트였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가 이 책에
부제의 시간 프레임을 1870년에서 1925년까지 잡았던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25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는 변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슨 교장이 프린스턴에 참 학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 교과 과정을 재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번 선언에 서명했던 사람들을 이사로 기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운영이사회와 그리고 재단이사회 이 두 개의 이사회가 있어서, 운영이사회는 교단을 대변하는 것이고 재단이사회는 학교의 재단 이사 말 그대로 그 역할을 함으로써 상당히 견제와 균형을 맞췄는데, 스티븐슨 교장이 들어서면서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를 하나로 통폐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학교의 신학적인 변천에 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티븐슨 교장의 뜻대로 5번 선언에 서명했던 사람들이 이사로 기용되고, 그리고 5번 선언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강사로 총빙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미국 북장로교 안에 교과 과정을 개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천 속에서 구학파 보수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분명하게 지켜나가기에 쉽지 않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판단하고, 192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앨리스 그린 메이첸 그리고 코넬리우스 반티를 비롯한 다섯 명의 교수들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870년부터 1925년까지 진행된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서 반추해 봤을 때 우리는 현대주의가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결국은 현대주의에 밀리게 되었고, 결국은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분열돼 나온 이후에 193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보수주의 안에는 또다시 분열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칼 맥킨타이어와 메이첸이 갈라서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칼 맥킨타이어는 계속해서 분열에 분열을 맞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수주의는 분열주의자라고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사회와 대중으로부터 점점 더 비판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930년대 이후에 소위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이와 같은 논쟁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교계의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교계의 재편, 그 공백을 타고 역사에 등장한 하나의 신앙운동이 바로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첸을 비롯한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 당시 근본주의자들은 둘로 대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로 나가는 신근본주의, 그리고 연합과 함께 또 이 보수적인 운동들을 전개하려고 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미국 기독교 안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결국은 미국 교회 안에 새로운 신앙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이런 새로운 신앙 운동은 1930년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을 새로운 시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적인 흐름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부터 1960년까지는 한편으로 신정통주의, 한편으로 칼 맥킨타이어의 극단적인 근본주의, 그리고 WCC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그리고 현대주의, 그리고 역사적인 신앙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근본주의자들이 가졌던 신앙은 계승하면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일련의 흐름들, 1942년에 NA가 조직되고 1951년에 WEF가 결성돼서 일련의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들을 주도하는 젊은 소위 근본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복음주의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1930년부터 1960년 사이에 미국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련의 흐름들이, 그래서 네 개의 그룹들이 역사에 1930년 이후에 등장한 것입니다. 신정통주의, 그리고 WCC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그리고 ICCC, 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신근본주의, 분리주의, 그리고 1942년 NA와 1951년 WEF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운동을 둘 수 있습니다. 바로 1930년대 이후 이와 같은 진행을 다음 시간부터 차례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